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 채널에 처음이라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마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말하기 연습을 별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기 이유는 한국어로만 블로그 찍기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께 만들어주신 아보카도 스무디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아보카도 시즌 중이라서 아보카도가 너무 싸고 맛있어서 아침 식사로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어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설탕을 만들기 위한 재료.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조금만 배울 거예요. 읽기예요. 열두띠 이야기. 귀엽죠? 재밌겠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띠세요?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열두 가지 동물들의 이름으로 부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띠냐고 묻는 것은 몇 살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띠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동물들이 세상을 안 지키고 싸우기만 하니까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지러워지다. 모르는 단어가 생길 때 몇 번 읽기 후에 이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촬영하면서 말하기가 아직도 좀 어색하니까 제가 이 보이스오브로 말해보겠습니다. 기차가 왔어.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내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이거는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면, 해산물, 게, 까뚜르, 해산. 해산물 같은 거는 고기도 있고 두부도 있어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것은 제 친구 추천했던 맛집입니다. 여기의 특징 요리는 해산물 면입니다. 먹어보니까 면, 두부, 고기 다 좋고 국물도 별로 짜지 않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노이를 구경할 기회가 생기면 이곳에서 한번 먹을 만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맛집 길의 건너편에 그 친구의 소중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 있었어요. 틀리지 않으면 그 친구가 이 가게를 다 디자인해서 우리가 이 가게를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요. 구경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또한 같은 길에 있는 가게에 갔습니다. 제가 잠옷 몇 개를 만들기로 해서 fabric을 찾고 있었어요. 이거 lần trước là cháu mua cái vải này này thì cháu rất là thích cái chất này ạ. Chất này là chất cô tông. Vâng, cháu thích toàn toàn gà vịt. Trẻ trông xinh xắn. Cháu cảm ơn. Ok. Toàn chim với gà đấy. Đủ rồi đấy ạ. 여기에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고 패브릭 무늬 예쁘고 색깔도 너무 다양해서 패브릭을 선택하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샀습니다. 이것은 소음이 없어. 너무 평안해요. What is that? 너무 peaceful. 하늘에서는 그냥 길에 여기저기로 걸으면서 당연히 하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게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끔씩 시내에는 예술 전시회가 있어요. 오늘의 전시회는 거북이의 삶에 대한 전시회였어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자연스러운 무늬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쁘죠? 지금은 베트남의 여름이라서 밖에 너무 덥고 햇빛도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길에 놀러 나가기가 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조용한 하노이를 즐겼어요. 너무 예쁘죠? 생각보다 더 초록색이네요. 사실은 제 평소는 이렇게 안 했지만 오늘은 평안한 도시와 친구 덕분에 제가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 부를 수도 있어서 행복해요. See ya. 그리고 여러분도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를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